축하드립니다. 아니 안 돼 안 돼. 경기를 뛸 때 무조건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최근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신유빈 선수, 19살에 이룬 쾌거인데요. 국민 여동생으로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예뻐하시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유빈 선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대회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어요. 뭐 금메달 따고 온 어떤 실감이 좀 나시던가요?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네.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장에서 저 취재할 때 만났었는데 스튜디오에 좀 생방송으로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생방송이라 실수하는데. 네, 귀국 인터뷰하면서요, 금메달하고 다른 메달들 목에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메달들입니다. 어느 메달, 어느 종목에서 딴 거죠? 동메달 3개는 이제 단식, 혼합복식, 단체전에서 딴 거고 네. 금메달은 여자 복식에서 땄습니다. 네, 이 특히나 이 21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뭐 다른 메달도 다 중요하지만 이 금메달 좀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그 전에 목표는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갔는데 금메달까지 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뭐 다른 국제대회 참가하느라 허리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이 신유빈 선수가. 그랬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지금 허리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고 네. 이번 달 말에 있는 대회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와서 좀 치료는 받았나요? 뭐 어떤 네, 결과 나왔나요? 치료 받고 있고 네. 네, 크게 이상은 없다고. 네.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탁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지라 이번에 아시안게임 신유빈 선수 보면서 열심히 탁구를 봤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저는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옷도 뭐 바지 아니면 치마 이렇게 맞춰서 입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중국 선수들 보니까 짧은 반바지를 입고 하던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마 바지를 입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릎을 약간 굽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게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끼고 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제 자기가 편한 거 바지를 입거나 뭐 치마를 입거나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그거는 네. 개인 취향으로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복식 전지인 선수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이 혹시 띠동갑인 언니와 함께 쳐야 되니까 전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소통을 잘 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언니랑 대화할 때 나이 차이보다는 일단 복식 파트너고 또 언니가 제 의견도 잘 들어주니까 저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세리머니도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 언제 좀 내가 찰떡 호흡이다 이렇게 느껴졌는지. 언니랑은 일단 오랜 기간 맞춰봤기 때문에 네. 뭘 하든 호흡은 찰떡으로 잘 맞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 찰떡 호흡이라는 게 금메달 따고 나서 이 전지 선수하고 태극기를 함께 쫙 펼치는데 이 태극기 좌우가 바뀐 것을 금방 눈치채시고 좌우를 딱 바뀌더라고요. 태극기 검건 감리, 이건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태극기 항상 바라보나 봐요? 태극기를 펼쳤는데 그냥 제가 보던 모양이 아니어서 네, 그건 자연스럽게 네, 다시 고쳐요. 국제대회 나가면 항상 태극기 이렇게 잘못 들어서 뭐 논란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태극기를 항상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항상 유심히 보나 봐요? 어떤가요? 아니, 저희 유니폼에도 항상 태극기가 있고 네. 가는 곳마다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자연스럽게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호답복식에서 동메달 딴 다음에 이 시상식에서는 양볼, 이거 볼하트 한 거죠. 이 볼하트 했을 때 너무 귀엽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 같이 했던 임종훈 선수는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건가요? 제가 오빠한테 시상식 올라가기 전에 네.
언제 동메달을 따보겠냐고 하면서 이거 짜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빠가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임종훈 선수가 또 신유빈 선수의 옷깃을 좀 이렇게 여며주는 그런 모습을 또 취하기도 했는데 케미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오빠도 너무 좋은 파트너고 저도 또 그렇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유빈 선수 그리고 사실 뭐 이번 대회 운이 좋았다고 스스로 몇 번씩 얘기했는데 원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작년에 열리는 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올해 열리는 거였잖아요. 작년에 사실 작년에 했던 부상 때문에 원래 출전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운도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네, 노력도 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금처럼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뭐 거의 쉬는 날 없이 연습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네. 거의 안 쉬는. 네. 그렇군요. 또 운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여자 복식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중국조들이 사실 8강에서 다 떨어지면서 탈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변 아닌 이변이 있어서 중국조들 뭐 남북 선수들이 결승에서 해서 이겨서 금메달 땄잖아요. 혹시 중국조들이 결승에 올라와도 뭐 이기고 금메달 딸 자신감은 뭐 준비는 돼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는 상대가 누가 됐든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만 하면 좋은 경기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누가 됐든 네, 다 똑같았어요. 혹시 중국 쪽 다 떨어졌을 때 어떤 기분 들었었나요? 기분보다는 우리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언니랑 많이 생각을 작전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사실 신유빈 선수는 어릴 때부터 워낙 탁구 신동으로 유명했잖아요. 무한도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관심을 이번에 더 많이 가지게 됐을 거예요. 또 삐약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런데 이런 관심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요즘은 좀 식당 갈 때 모자도 좀 푹 눌러 쓰고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게 저의 또 선수 할 수 있는 원동력,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삐약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삐약이라는 별명은 좀 부담스러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좋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 별명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일단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만 이제 네. 그렇군요. 또 성장 드라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성장 드라마 하면은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강인 선수 굉장한 팬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팬이고 스포츠를 네, 다 좋아해서 네. 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혹시 이제 둘 다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축구에서도 금메달 땄고 신유빈 선수 금메달 땄고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 뭐 경기를 봤는지 그리고 혹시 만났는지 궁금한데. 제가 취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종목 스포츠를 못 보고 네, 그래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꼭 보고 싶나요? 어떤 거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유빈 선수가 나온다 그래서 어제 신유빈 선수가 과거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를 쭉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탁구를 치는 폼이 선수들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신유빈 선수는 5살, 6살 때부터 탁구를 치는 폼이 이렇게 왼손을 들고 주먹을 줬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치던데 이렇게 치면 금메달 딸 수 있는 건가요? 폼을 좀 바꿔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다른 선수들은 또 중국 선수 보니까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은 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선수들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각자 스타일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이 유빈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이 탁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 언니하고 5살 차이가 나죠. 언니하고도 탁구를 어렸을 때부터 쳤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지금도 가족끼리 탁구를 치는지 탁구를 치면 아버지가 이기는지 신유빈 선수가 이기는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치고 어렸을 때는 많이 쳤는데 지금은 안 치고 마지막으로 했던 경기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졌으니까 네
최근 정적은 진 걸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어릴 때부터 탁구를 시작해서 최연소 국가대표 그리고 도쿄올림픽 출전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힘든 적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순간도 있었나요? 포기하고 싶다보다는 일단 작년에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는데 손목 부상이었죠? 네, 손목 부상. 너무 오랜 기간 끌고 가서 그걸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또 어린아이 이렇게 좀 국제 무대에 많이 선 만큼요. 이제 어디 나가도 긴장하지 않는 모습 저희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어떻게 긴장감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뭐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저는 긴장감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긴장을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 전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습만이 긴장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렇군요. 신주빈 선수에 대해서 어제 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네.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뭐 스파게티, 파스타, 피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간장게장, 곱창, 허거, 닭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오. 일명 약간 아재 입맛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탁구할 때 힘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네. 네, 밥을 많이 먹는... 네. 그러면은 정말 닭발이나 이런 허거도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군요. 또 신주빈 선수 SNS도 하는데 또 연습할 때 외에는 또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쉬는 날에는 이쁜 카페 같은 것도 가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연습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유빈 선수의 이 휴대전화에 그 배경화면이 방탄소년의 뷔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좋아하는 또 K-POP 스타들이 있다면 어떤 가수들 좋아하고 그런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K-POP을 이제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뉴진스 많이 좋아해요. 뉴진스. 뉴진스를 많이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내년엔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결정은 안 됐지만 꿈의 무대일 텐데 금메달 다들 바라고 있을 텐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부터 충실히 집중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도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유빈 선수 보고 아주 큰 에너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신유빈 선수 앞으로도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